헬스조선 상례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목은 문정권 대 윤검찰, 심판의 날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흘간 설 연휴가 지나갔지만 한국인의 운명을 결정지을 정치적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대강으로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점을 빼놓고는 다른 주제를 이야기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에 앞서 오늘 가장 큰 뉴스는 중국발 우한 폐렴입니다. 이런 재앙이 닥칠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이럴 때 세 가지를 떠올립니다. 하나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란 점입니다. 인적 피해, 경제적 피해를 주는 기간과 규모가 얼마나 될지 걱정이긴 하지만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둘째는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가질 것이며, 셋째로는 개인으로서 나는 어떤 대책을 가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의 대책을 무시하지도 말 것이 돼 믿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앞서 이번 우한 폐렴 재앙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개인인 내가 어떻게 나와 내 가족을 우한 폐렴 재앙으로부터 지킬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외출하고 돌아와서, 외출한 장소에 가서, 슈퍼마켓에 갔다가 찻집에 들렀다면 찻집 화장실에서, 회사에 가면 회사에서, 영화관에 가면 영화관에서, 그곳이 어디가 됐든, 하루에 몇 번이 됐든 반드시 손을 씻을 수 있는 곳이면 손을 씻으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마스크를 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급적 가지 마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둘째로 마음 아픈 뉴스는 강원도 동해시 펜션에서 지난 설날 일가족 6명이 가스 폭발로 희생된 사건입니다. 그곳은 토밥 펜션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개업한 지 10년이 됐건만 지금까지 펜션이 아닌 다가구 주택으로 등록돼 있고, 소방당국 점검은 업주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 당국은 이를 알고도 시정명령조차 내리지 않았습니다. 무면허 숙박업소가 버젓이 영업을 해온 것이고, 전문 기술자도 아닌 펜션 주인이 제 손으로 가스 배관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안전관리가 제대로 됐을 리 없고, 세무당국에 영업소득을 제대로 신고했을 리도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약 1년 전인 2018년 12월에도 강릉 펜션에서 가스 누출로 고교생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뒤에 땜질 처방을 하는 신용을 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이런 사고가 연거푸 후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났다면 지금 정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짐작이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릉 펜션 사고, 동해 펜션 사고 이런 것을 모두 문재인 정권 탓이라고 몰아붙이지는 않겠습니다. 지자체고 중앙정부고 간에 말만 앞설 뿐 실제적인 안전조치에는 너무도 무능하고 허술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권은 이 우한 폐렴 재앙이나 펜션 가스 폭발 사건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보입니다. 집권 세력은 설 이전에 두 차례에 걸친 검찰 대학살 인사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웬만큼 고립시키는 데 이르러 있지만 그를 찍어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잦은 사퇴로 유도하지는 못했다는 뜻입니다. 법률이 임기 2년을 보장하고 있는 검찰총장 자리는 아무리 손발이 잘리고 고립무원이 됐다고 해도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윤 총장은 정권의 턱 밑을 찌를 수 있는 칼날을 쥐고 있습니다. 정권의 턱 밑을 찌른다는 것은 바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울산 선거 개입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검찰의 마무리 수사와 공소 유지와 재판입니다. 먼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 동부지검은 조국 전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 인사로 동부지검장이 바뀌었다고 해도 이미 재판 절차에 들어간 사건을 아무렇지도 않게 없던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문 대통령을 제인이 형이라고 부른다는 친문 핵심 인물 유재수 씨, 이 사람을 구명하려고 나섰던 조국 씨, 그리고 더 크게는 조국 씨의 윗선, 즉 지휘 계통에 있지 않은 또 다른 권력 등에 대한 수사가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민정수석 조국 씨의 윗선은 형식 논리로 봤을 때 임종석 비서실장과 문 대통령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은 보이지 않는 권력이라고 부르고 있고, 검찰도 조국 전 수석이
신혼불상의 사람에게 청탁을 받고 뭐 하는 정도로 표현할 것 같지만 언젠가 대통령과 비서실장 두 사람의 실명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돼 직접 거명된다면 그때는 정권의 턱 밑이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재수 사건보다 더 큰 것은 바로 울산 사건입니다. 유재수 사건이 일개 개인의 비리를 눈감아주려 했던 사건이라면 울산 사건은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억지로 당선시키고 국민의 신성한 선거권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왜곡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선거 부정 행위는 정권의 존립 근거를 무너뜨리는 범죄로서 최고 권력자에 대한 탄핵을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우선 당장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에 대한 기소,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 뭐 이런 절차를 검찰은 진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에 대해서는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이 한시적 기소 중지 혹은 참고인 중지 뭐 이런 카드를 쓸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재수 사건과 울산 사건은 집권 세력의 턱 밑에 다가온 칼끝입니다. 바로 그래서 청와대 최강욱 비서관이 윤석열 총장을 향해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구태타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 작태요, 공수처 수사를 통해 저들의, 즉 윤석열 검찰의 범죄 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 같은 선열이 낭자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좌파 시민단체는 촛불문화제라는 미명하에 윤석열 총장을 반역자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선거가 코앞인데 윤 총장의 칼끝이 턱 밑에 왔으니 오죽하겠습니까?